있지? 제가 맡은 한철이는 아무래도 되게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제일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일단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체력을 안 배뒀다가 슛 들어갔을 때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뿜어내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좀 까불기도 까불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서 네, 저는 제 체력과 컨디션을 일단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 순간에 슛 들어가는 순간에 올인하기 위해서 예, 예 알겠습니다. 예. 네 이번에 레벨업에서 곽한철 역할을 맡은 차선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제가 맡은 한철이는 낙천적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다 연하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도 느끼게 되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.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더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과 선배님들 덕분에 정말 놀이터 같은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저 또한 기대도 많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예, 목소리는 가장 배우 같습니다. 진짜. 예, 차선우 씨였습니다. 네, 정면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예, 딱 봐도 정말 딱 밝은 성격입니다. 예, 긍정적인 마인드 최고예요. 그렇죠? 예. 중앙도 봐주시고요. 예,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삼각관계군요. 예, 좋아하는 여자를 향한 순정적인 마음으로 삼각관계 예,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또 열심을 녹여낼지 예, 열심 녹일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포즈 마무리해볼까요? 아, 하트 예, 좋습니다. 애교 섞인 손하트 좋습니다. 예, 순정적인 하트 자,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 받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. 손하트 받고 싶은 분 계셨어요. 차선우 씨였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